아시아의 용호상박 한국과 중국, 2024년 기준 군사력은 과연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의 호랑이인 한국과 아시아의 용인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륙과 한반도는 호영호제하는 사이였다가도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마침 청룡의 해인 2024년에는 과연 레드팀인 중국과 블루팀인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먼저 국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한국 5,196만 명, 중국 14억 1,314만 명, 전시 가용 인구수 한국 2,500만 명, 중국 7억 6천만 명, 석유 생산량 한국 1당 4만 배럴, 중국 1당 471만 5천 배럴, 석유 매장량 한국 없음, 중국 260억 배럴, 석유 소비량 한국 1당 260만 배럴, 중국 1당 1,400만 배럴, 화물선 한국 2,063척, 중국 7,362척, 항구 한국 11곳, 중국 22곳, 공항 한국 111곳, 중국 507곳. 2023년 기준 국내 총생산 한국 세계 13위, 중국 세계 2위. 2차 대전 이후 한국이나 중국이나 상황은 안 좋았는데 한국은 6.25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사회가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잿더미에도 꽃은 피어나는 법인지 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 주도형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했고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시설 투자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계기였으며 1996년에는 OECD에 세계 29번째로 가입했는데요.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천명한 이후 30여 년간 연평균 9.9%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고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10년 동안 두 자릿수의 초고속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2009년에는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무역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두 나라 모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규모에서 오는 국력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병력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비군 한국 48만 명, 중국 203만 5천 명, 예비군 한국 310만 명, 중국 51만 명, 준군사조직 한국 12만 명, 중국 62만 5천 명. 중국은 인구 대국인 만큼 병력 규모에서 상당히 앞서는데요. 특히 200만이나 되는 상비군은 수적으로 엄청난 규모이며 보병만으로도 웬만한 나라는 압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첨단 무기를 전부 소진하자 결국 참호전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전면전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치르게 되면 한국은 예비군까지 동원해야 중국의 이내 전술을 겨우겨우 막을 수 있는데요. 괜히 한국이 포병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다음으로 육상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차 한국 2,501대, 중국 5,000대, 군용차 한국 66,492대, 중국 174,300대, 자주포 한국 3,189문, 중국 3,850문, 견인포 한국 4,863문, 중국 1,434문, 다연장 로켓포 한국 581문, 중국 3,180문. 중국이 모든 면에서 수적으로 앞서는데요. 다만 장비의 성능은 비등하거나 한국이 더 뛰어납니다. 먼저 최신 주력 전차의 경우 한국은 K2 흑표, 중국은 99식 전차인데 K2 일체형 철갑탄을 쓰는 반면 99식은 분리형 분리 철갑탄을 쓰는 탓에 관통력에서 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2015년부터 일체형 철갑탄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일체형 철갑탄이 적용되면 관통력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겠지만 99식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 장전장치로 99식은 소련제 자동 장전장치를 물려받은 탓에 포탑이 사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은 자주포도 한국이나 러시아의 자주포와 비교하면 성능적으로 앞서지 못하고 오히려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만 중국의 공사식 보병 전투차는 100mm 포와 30mm 기관포로 무장한 만큼 화력에서는 한국의 K21 보병 전투차를 월등히 앞섭니다. 하지만 K21의 장갑은 튼튼한 적층 복합 장갑인데 공사식의 장갑은 용접 장갑이라 방어력에서는 뒤떨어집니다. 그래도 중국은 로켓이나 미사일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 다연장 로켓포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기도 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건 사실이고 결정적으로 양은 고칠이 될 수 있죠. 다음은 해상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함정수 한국 200척, 중국 730척, 항공모함 한국 미보유, 중국 3척, 헬기모함 한국 2척, 중국 3척, 구축함 한국 13척, 중국 49척, 호위함 한국 17척, 중국 42척, 초계함 한국 5척, 중국 72척, 고속정 한국 35척, 중국 150척, 잠수함 한국 22척, 중국 61척, 기뢰 부설함과 소해정 한국 14척,
중국 36척, 해상전력에서는 중국이 수적으로 앞설 뿐더러 질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일단 한국은 보유하지 못한 항공모함을 3척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력 차이가 확 실감됩니다. 항공모함의 함재기는 J-15로 수호위 27과 빼다 박은 생김새를 자랑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수호위 27의 함재기형인 수호위 33 원형기를 소련의 유선을 물려받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손에 넣어서 이를 바탕으로 J-15를 개발했는데요. 그래서 수호위 33과 비슷한 성능으로 추정되는 J-15는 양산 과정에서 마찰을 빚더니 우여곡절 끝에 항공모함에 배치하기는 했죠. 그리고 중국 해군의 최신 방공 구축함인 055형은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과 비슷한 성능이라 주장하며 진보된 스텔스, 센서, 무장 등을 갖춰 항공모함과 함께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적 주력인 052D형 방공 구축함도 130mm 함포, 서방식 수직 발사관, 신형 레이더 등 서방이 뒤처지지 않으며 스텔스 설계도 일부 적용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은 한국이 보유하지 못한 원자력 잠수함을 15척이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 해군의 공구사형 원자력 잠수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12발이나 탑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이처럼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앞서니 한국 해군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KDDX 사업을 통해 차세대 구축함을 확보할 계획이고 KSS-3 배치2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항공모함 사업은 2023년 12월에 국방 중기계획에서도 빠져있었고 2024년 국방예산안에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항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항공기수 한국 1576기, 중국 3304기, 전투기 한국 354기, 중국 1207기, 공격기 한국 98기, 중국 371기, 고정익 수송기 한국 41기, 중국 289기, 훈련기 한국 288기, 중국 402기, 특수임무기 한국 33기, 중국 112기, 공중급유기 한국 4기, 중국 10기, 헬기 한국 758기, 중국 913기, 공격헬기, 한국 112기, 중국 281기. 항공전력에서는 중국이 수적으로 앞서지만 질적으로는 그다지 앞서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 공군은 5세대 전투기인 F-35를 보유하고 있어서 웬만한 중국 공군의 전투기는 압살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 공군도 5세대 전투기인 J-20을 보유하고 있어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엔진과 레이더 문제로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공군의 수적 주력은 KF-16이고 중국 공군의 수적 주력은 J-10으로 성능은 KF-16이 우세합니다. KF-16의 성능 개량을 맡은 곳이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인 만큼 J-10보다 기술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국 공군의 J-16은 전파 흡수 페인트를 칠해 제한적인 스텔스 성능을 보유해서 한국 공군의 F-15K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스로 F-35가 버티고 있는 만큼 J-20을 수십기는 끌고 와야 한국 공군에 비벼볼 수 있는데요. 현대 공중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기 경보기는 한국 공군은 E-737을 주력으로 운용하며 중국 공군은 KJ-2000을 주력으로 운용하는데 성능은 E-737이 우세합니다. KJ-2000의 탐지거리는 최대 470km지만 E-737의 탐지거리는 최대 481km로 집중조사 모드에서는 레이더 시야가 30도로 제한되지만 탐지거리는 최대 740km까지 늘어납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조기경보기 유무의 차이는 권총과 저격소총 수준의 차이라 없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쪽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데요. 역시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한국이지만 중국은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등 전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항공우주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더니 천조국에 비비는 수준으로 격상해서 천조국의 경계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 비벼볼 수 있는 한국의 군사력도 상당하지만 문제는 인력인데요. 한중일 모두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가 나날이 줄어들며 중국은 억 단위로 인구가 증발한다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건 한국인 만큼 국방을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이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길 바랍니다. 아시아의 호랑이인 한국과 아시아의 용인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